농지법 몇 간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 몇 문제 나옵니까? 두 문제 나온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문제 나오면 함제는 맞춰야 되겠죠. 함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근데 다 해버리면 두 문제도 한 문제도 못 맞춰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만 딱 해야 그나마 한 문제 맞춥니다. 꼭 공부도 안 하시면 막 다 파고 했어요. 시험에 안 나올 것까지 다 있고 있고 속 터지죠. 자, 640페이지부터 보겠는데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입니다. 농지에 해당해야 농지법을 적용받고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개념, 뜻이 중요해요. 개념. 농지란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건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게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나오는데 이걸 정리해 보겠어요. 640페이지 농지란 전답, 가수원, 그 밖에 지목, 여하를 분문하고 1번, 2번, 3번, 4번이면 농지다 그 말이에요. 지목은 묻지 않습니다. 지목 일단 전답 가면 지목이 바로 농지이지만 지목이 전답 가가 아닐지라도 현재 농작물을 경작지인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단양생식물을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 농지용 계량시설 부지다. 그럴 때는 농지가 된 겁니다.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농지 아니냐 이게 결정나는데 2번 보시면은 1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 보고 계신가요? 농작물이 무엇이냐면은 농작물은 써보세요. 농작물이 뭐냐면은 벼, 보리 등등 이렇게만 써놔요. 농작물 정도 알겠죠? 농작물 뭐라고요? 벼, 보리 이제 그 외에도 많아요. 이제 이건 농작물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실과책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는 뜻을 안 써놨어요. 알겠죠? 농작물 이것이다라고 뜻 안 써놨어요. 사람 우습게 본다 해가지고. 근데 그래 이제 우리는 그 뜻은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는데 벼, 보리 이런 거다 이렇게 하셔요. 뭐 콩, 옥수수 엄청 많아 이제 그런 거 농작물인데 이런 농작물을 가서 보니까. 실제로 경작은 토지였다. 그러면 일단 농지단 말이야. 농지. 지목 묻지 않고. 그 다음에 밑에 단형생식물 재배이다. 단형생식물이라는 것은 그걸 써놔서 법에서 야 이건 단형생식물 이걸 단형생식물이라 한다. 식물은 식물인데 수명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인 것을 단형생식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재배하고 있는 토지도 농지다. 단형생식물 뭐냐. 그게 나옵니다. 바로 그 목초. 사료용 그 풀 있잖아요. 사료용 소 이런 키우기 위해서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절임용 묘목, 가수나무, 뽕나무 이런 거예요. 뽕나무 다 아시죠? 뽕나무도 단양성 식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기 가서 보니까 뽕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 가수나무 쫙 심어져 있어. 그것도 농지다 그 말이에요. 약초가 심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이 식용유, 약용유 식물이 재배되고 있다. 그것도 단양성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도 단양성인데 이것들이 재배된 토지도 농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로 안에 순수 적용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그게 중요해. 적용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것은 포함된다, 죄된다? 죄된다. 우리 아파트 단지 가서 보면 나무들 심어졌잖아요. 단지 안에. 이게 무슨 목적으로 심어졌을까? 적용 목적으로 심어져 있는 땅들이에요. 그 적용 목적으로 식재된 심어져 있는 그런 땅은 농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적용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땅일 때 농지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그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계량 시설인 유지 시설에 따라 인자가 빠졌네. 인 시설인 유지 유지는 연못,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농로가 있다, 수로가 있다, 제방이 있다. 그러면 다 농지입니다. 농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종실, 온실버시, 버섯재배사, 부지가 있다, 비닐하우스 부지가 있다, 축사부지가 있다, 곤충, 사육사부지가 있다, 간이, 퇴비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설치해 있는 부지도 다 농지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막이 뭐냐면은 농민들이 농사지면서 약간 옷도 갈아입고 작업복 그리고 거기서 잠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 농막이라고 농막 원두막 아시죠? 원두막
원두막을 녹막이라고 그래. 녹막이 들어서 있는 부지라든가 간이 저은 조장군은 그 과일밭에 과일을 썩지 않도록 저장한 온도가 낮은 창고를 저온 간이 저장고라고 그래. 간편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창고를 간이 저온 저장을 합니다. 고자가 창고 고자거든. 그 다음에 간이 액비 저장조. 간이 액비 저장조라는 것은 액체로 된 피를 넣게 한 물탱크란 말이에요. 물탱크. 그것이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농지인데, 그러나 가로 2번이 중요해. 이제 2번, 2번은 중요표.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에서 죄되니까 농지가 아닌 게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3번부터 올라가겠습니다. 3번. 농지가 아닌 거 보면 3번.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목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소 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 땅에다가 이건 초지로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행정청에 대해서 초지로 인정받았어. 그러면 초지법을 적용돼서는 초지지 농지법을 적용돼서는 농지는 절대 아니다.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아니다. 시험에 나왔네요.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도 농지법을 적용해서는 농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이거 제일로 쉬운데 이걸 틀렸을까 맞았을까 이걸 고민한 사람도 아니죠. 제일로 쉬운데 이거.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는 절대 농지 아니다. 이거 제일로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목이 전다. 1번 봐봐. 1번. 지목이 이건 전, 답, 가손이. 이때 전, 답, 가손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지목이 이제 25개 남았어. 몇 개 남았다고요? 25개. 지목이 총 28개 있잖아요. 그래, 지목이 전도, 답도, 가손. 이것이 일단 지목이 이거면 농지단 말이야. 일단 농지를 인정받아요. 전답, 가손이 아닌 토지인데, 가서 보니까, 예컨대 잡종지랍시다, 잡종지. 잡종지인데, 여기에 바로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토지예요. 다형성 식물이 재배하고 있는 토지예요. 근데 경작기간, 재배한 조사 보니까 계속적기간이 3년 미만밖에 안 됐어. 농지 아니다. 3년 이상이다. 농지다. 이렇게 하셔요. 이게 중요해. 몇 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고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몇 년 이상이면 농지냐? 3년 이상이야. 몇 년 이상이야? 3년 이상. 이게 중요해. 그래, 3년 미만이 토지는 농지 아니다. 지목이 전답 가소냐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기간 다양성식물 재배관이 몇 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요거로 해서 하면 3년 이상이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세 가지는요, 가서 보니까 현재 직접 농작물 경작지로 다양성식물 재배로 이용되고 있으면 이건 농지예요. 경작기간 재배관 무관하게 세 가지는 농지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아닌 토지는 농작물 경작기간 단양생물 재배관이 3년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설령 현재 농작물 경작지 당시 재배로 사용되어 있어도 농지 아니고 3년 이상일 때만 농지가 되는 바. 단, 예외가 있어요. 25개가 아까 있었는데 그 중에 임야. 두 번째가 그거예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 경우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지협상 산지정 허가등을 거치지 않고 여기 있다 단양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밤나무가 심어졌다 산지정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절대 농지 아니다. 그 경작기간 재배관이 수십 년이 돼도 산이지 농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이 농지법상 농지는요, 아무나 몽땅 소유해서 가질 수 없습니다. 농지 소유의 자연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농업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요, 면적에 관계없이 몽땅 농지 취득 소유해서 농업을 경영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자야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어서 농지 취득 소유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무잔치로 소유해서 농업 경영을 해 나가도록 허용하느냐? 농업인은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이 시험에 잘 나와요. 농업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궁금해서 그런데. 비농업인이에요. 비농업인. 도시민이 바로 비농업인이에요.
그래 비농업인 도시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농업인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농지 소유할 때 면적에 잔여받아요. 우리는 주말 첨 영농하겠다 가서 주말을 이용해서 휴일을 이용해서 가서 뭐 좀 취미생활 주말 영농을 해보겠다 그러면 농지 소유까지는 인정을 받는데 면적에 제한받습니다. 천종부터 미만만 소유해라 이렇게. 비농업인은 얼마까지만요? 1천종부터 미만만. 알겠죠? 이따 나오는데 비농업인은 얼마만? 1천종부터 미만. 1천종부터 미만만 취득 소유를 인정받고 농업인은 이런 제한 없어요. 몽땅 취득 소유에서 농업경을 허용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농업이 되는가? 첫째, 이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농지가 있는데 이 면적이 1천종부터 이상이다. 1천종부터 이상이다. 이상인 농지에 있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 단형성을 재배하고 있는 자는 농업인을 취해지는데 그게 나와있죠. 그거 있잖아요. 이상. 남의 농지든 자기 농지든 불문하고 천종부터 이상, 1천종부터 이상의 농지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 단순을 재배하고 있는 자는 농업인으로 취해 인정되고, 그리고 그 이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농지가 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농지에다가 시설을 만들어 버섯 재배산이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 면적이요, 이 면적이 330종부터 이상이에요. 예? 이렇게 시설 영업이라 할 수 있죠. 버섯 재배산이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하는데 그 면적이 330평대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 자연실 재배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친구도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때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에 종사를 1년 중 또 얼마만 해도 농업으로 취급 인정되냐? 90일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농업으로 취급 인정됩니다. 1년 중 90일, 약 석 달 정도. 이 수치는 알아주셔야 돼. 농업은 90일. 그다음에 이제 그 3번하고 관련해서 이제 3번은 이제 가축 문제인데 여러분이 가축을 키운다, 사육한다 이거 아닙니까? 사육한데 이렇게 큰 걸 사육한다. 예? 이게 뭐냐면은 소, 말, 젖소 이런 것들을 대가축을 해. 대가축 뭐라 한다고요? 대가축. 대가축은 몇 두를 사육하면 농업이 되냐? 2두. 이때 두자가 무슨 두자가 한번 맞춰봐요. 아니야. 대가리도 이렇게 이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래. 대가리.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참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상식을 알아주세요. 그래 대가리도 사람 머리 사람한테 대가리 그러면 뚫려. 대가리 때문에 선생님 글씨 안 보여 그러면 속 터져버려. 근데 소한테 가서 아 너 머리가 좀 이쁘다 머리가 좋다 너 머리가 비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대가리가 좀 그렇구나. 근데 이 가게 이름 보면 말이죠. 소 대가리 밥 그래야 된대. 소 머리 국밥 이렇게 써진 사람 있어요. 소 머리 국밥 이 잘못된 거예요. 소 머리 국밥이 아니라 소 대가리 국밥 그래야 돼. 원래 그래야 정확한 용어가 되거든 국어상. 근데 최초로 소 머리 국밥을 운영했던 분은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아마 중학교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 아니 학교 다녔는데 공부 안 하신 분.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도 붙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분이 정확하게 국어 공부를 배웠더라면 소 대가리 국밥 이렇게 상어를 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시험에 안 나지만 대가리 두자입니다. 두도 사용하면 농업으로 취가 인정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염소, 돼지 이런 것들은 중가축이라고 중가축 뭐라고 한다고요? 중가축. 중가축 몇 두를 사용해야 되냐? 10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가축. 소가축은 봐보세요. 콩 많은 것들이 여기 봐봐 여기. 소가축 뭘까 한번 맞춰봐요. 소가축. 오 그래 토끼요. 또 토끼 이 정도만 생각합시다. 이것은 더 생각하면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뭐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생각하면 틀린다고. 소가 죽은 토끼 같은 이건 백두.
이제 매출인가 나는 매출인가 뭔지 모르지만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날개 있는 짐승 있잖아요. 좀 매출인가 그런 것도 기겠지만 꿩이라든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거 닭이라든가 오리 타조 이런 것들을 가금이라고 가금이 뭐라고 한다고 가금 가금이란 것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중 날개 있는 짐승을 가금이라고 그래. 가금은 몇 천수요? 1천수. 알아주세요. 자, 그래 이걸 사육하면 농업인의 취지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셔. 자, 이 수치를 가지고 몇 번 출제했으니까 여러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수치를 달달달 해야 돼.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이렇게 됐나요? 자, 그다음 이런 것은 뭐 단순한 한 개만 하면 되잖아요. 이해하고. 그다음 이제 자, 이 축산업. 아까 봐보세요. 농업에 종사하기를 1년 중 며칠 이상 종사해야 농업인이 되었느냐? 1년 중 90일 했죠. 근데 이제 축산업은 1년 중 며칠 이상 종사해야 되냐? 120일 이상. 차이가 있죠. 이렇게. 축산업은 121년 중, 농업은 90일. 그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 농사 일을 하는 A가 있다. 그 다음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그 B가 있다. 이때 A하고 B는 누가 더 힘든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냐? A. 농사일이 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일은 말 그대로 저 논밭에 가서 땃밑에 가서 햇빛 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 다 타버리죠. 허리 부러집니다. 일어섰다 어쨌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만큼 고단한 일이니까 90일만 종사해도 농업인의 취지가 인정돼요. 축사람은 정말 일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살을 좀 주고 물 좀 틀어주고 그다음에 점심 때 또 틀어주고 저녁 때 틀어주면 돼요. 그리고 막걸리 드시고 싶으면 한숨 잤다 일어나서 또 틀어주고 미처 점심 놓쳐버렸다 서 밥 못 줬다면 나눠버리면 돼요. 이게 정말 쉬워요. 농사보다. 그래서 농사보다 훨씬 쉬운 것이 축산업이니까 요즘에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딱 버튼 누르면 물 쫙 나가버리죠. 기계 와서 싹 치워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축산업이 쉬운지 몰라요. 시설비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 이것은 90일이 아니라 120일 종사해야 된다고 하시고 농업은 90일이다. 이 수치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 이상은 돼야 농업인의 취지가 인정되냐? 그래. 농업 경영을 통해 자기가 농사 쳐가지고 농산물 판매액이 1년 중 120만 원 이상만 되어도 농업인의 취지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80만 원자도 농업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100만 원 안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놓고 있으니까 수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이 나오죠. 이 농업법인은 바로 농업인과 똑같이 농지 소유할 때 면제 관계없이 몽땅 취득 소유해서 농업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 농업법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농업법이라는 것은 영농조합법의 하나. 그리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왔네요. 3분의 1을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찾아라.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을 말한다. 이렇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바로 농업인을 업무 집행권 가진 자 중 몇 명을 모셔야 되냐? 3분의 1. 즉 농업회사법을 설립할 때에 아까 이렇게 농업인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자하고 비농업인이 결합해서 이 농업회사분을 설립해가지고 농지를 몽땅 법민으로 취득 소유해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농업회사분을 설립해서 몽땅 농지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면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가 3명이다. 그러면 최소한 농업인의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 몇 분을 모셔야 되냐? 한 분. 몇 분? 한 분. 근데 그 한 분이 같이 일하다가 나가버렸어. 아이 나 너네 호흡 맞추기 싫다. 나 싫다. 너네들 완전 나가 장난치구나. 그래서 빨리 탈퇴해버려. 탈퇴. 법인에서. 그러면 이제 이 농업법인은요. 소유하고 농지 싹 팔아야 돼. 근데 단 조건이 있어. 오늘 농업법인이 탈퇴했다면 법인에서 탈퇴했다면 농업인의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을 3월 이내에 모셔오면 돼. 3월. 3월이 지날 때까지 바로 그 결합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농업회사분은 소유하고 농지를 싹 팔아야 돼. 법적으로 1년 이내에. 알겠나요? 그래서 농업인을 잘 모셔야 돼, 잘 모셔야 돼. 그래, 이,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뭉쳐서 만든 법인이에요. 영농조합법인은 누가 만든 거다고요?
농업인의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뭉쳐서 만든 법인이에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하고 회사법인을 묶어서 농업법인 한다 이렇게 하시고, 농업회사법인 만들 때는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 중 농업인의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 얼마에서 모셔야 되냐? 3분의 1. 이 수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업경영 뜻이 나와 있죠.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개성과 자기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6번 농지위탁경영이 있죠. 자, 위탁경영 원칙은 금지돼요. 내가 농지 소유자다 그러면 나는 내가 농사 직접 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위탁 못하는데요. 외주로 위탁이 허용되어서 바로 농사 질 수 있어요.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 타인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업의 일, 이걸 농작업이라는데 농작업 전부 일부를 위탁에 행하는 농업경을 말하는 바, 이런 농지 위탁경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안 되지만, 원칙은 위탁경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다가 잘못됐네. 오타. 있다가 아니라 없다를 써놓으세요. 잘못됐구만요. 오타. 원칙은 농지수에는 농사 지어야 직접 지어야 되지 바로 위탁할 수 없어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농지 소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소유 농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짓다가 군대에 끌려갔다 이걸 징집당했다 그러거든. 병역법에 따라 징집당했다 전쟁에 대해서 소입당했다 그때는 농사 못 짓잖아요. 그때는 위탁형이 가능해요. 2번 몇 개월 이상 여행 갈 때도 맡겨놓고 할 수 있냐? 3개월 이상. 이 중에 여행 갈 때 국내로 가면 안 돼요. 국외로 나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서 국내 여행 중일 때도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국외 여행 가야 된다. 그 중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가야 위탁경영이 가능하고, 농업법인이 소송 중에 있어야 돼요. 청산 중에 있어야 돼. 청산 중에 있으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질병 걸려가지고 취약, 즉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이 자기가 농사 짓고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로스쿨 합격했어. 그러면 이제 가서 취하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때는 농사 짓도록 해야 되겠어?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공부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취약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게 됐다면 그때는 위탁경 가능해요. 또 A라는 농업인이 농사 짓고 있다가 선거철, 올해 지금 6월달 있죠. 군수로 출마했다. 군의로 출마했다. 당선됐다. 그러면 군수로 가서 공직에 열심히 그 복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할 때, 그리고 이 농지 가지고 있는 농지소에 농사 짓다가 이웃집 소를 데려다가 팔아먹어버렸어. 이웃집 소를 갖다 데려다 팔아먹어버렸다. 그때는 잡히면 어떻게 될까? 감옥 가야 되죠. 감옥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야 돼. 그거 나오잖아요. 감옥 간다고. 니은. 그래 교도소로 가고 구치소 가고 보호감옥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수용 중이다. 감옥 갔다 그 말을 쉽게 말해요. 그때 농사 못 치잖아요. 그때는 위탁경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저 6번 하나 봅시다. 6번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정도 많다.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으니까 지금 읽었던 내용을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어디 가느냐? 640페이지 2번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을 거예요. 농지 소유 상한제 찾았나요? 640페이지 농지 소유 상한제 640페이지 찾았죠? 1번 하나 볼까요? 1번, 2번, 3번 중요표 나요. 640페이지 농지의 소유 상한제 640페이지 찾았어요? 640페이지 찾았죠? 거기 농지 소유 상한제 중요표 저 3번부터 봅시다. 주말 채무용농을 하려는 자, 아까 했죠? 주말 채무용농을 하려는 자는 즉 비농업인으로서, 그 말이에요. 우리 농업인의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 채무용농을 하려 한다. 주말 채무용농을 하려는 자는 총 몇 점부터 미만을 소유하시냐? 1천 점부터 미만 도시민들이, 도시민들이. 비농업인은 주말 첨 농농을 할 때 얼마까지면 가능하냐? 1천 점부터 미만. 이 경우 엄마 아빠 딸 아들 같은 세운 데 있다면 총 합산 면적 기준합니다. 총 합산 면적 기준. 주말 첨 농농이 뭐냐면 앞에 가서 볼까요?
앞에 한 장 앞으로 가봐. 무슨 말이냐면은 644페이지 그 뜻이 나왔거든. 644페이지 보면은 644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이 있을걸. 동그라미 3번 찾았나요? 주말 첨용농 뜻이 나와요. 주말 첨용농 뭐냐면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하나 단양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한다. 이걸 약조로 주말 첨용농이라고 한다. 전제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다 그 말이에요. 전제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첨용농을 할 때는 얼마까지만 소유가 인정되느냐? 1천 점토 미만만 소유가 인정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천 점토 미만만. 그래 우리 그 엄마 아빠 딸 아들이 다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농업인이냐 개인이겠죠. 그네들 같은 세도 구성됐다면 각자 1천 점토 미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도 4명 합해서 1천 점토 미만까지는 소유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봅시다. 원래 농지 소유하고 싶으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거기 1번과 2번인데 상속으로 인하여 농유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 그래 상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있어. 아들이 저 공무원입니다. 그래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죠. 상속에 의하여 농유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얼마까지만 법적으로 소유를 인정하냐? 1만 점토 이내까지만. 그 초과분이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다만 한국 농어총사에게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를 맡겼다면 그 초과분도 계속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2번도 중에 시골에서 농사를 몇 년 동안 지탁 올라면 도시에서도 시골의 농지 소유할 수 있냐면 8년 이상.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인호한 자들은 시골 농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면적이 차이있어.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냐? 1만 점토 이내까지만. 그 정도를 받으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640페이지 하나만.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단부.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때에요. 나무 농지를 취득해서 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 관할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리등기 신청하려고 한다. 근데 등기소장 그래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발급받아 내야 돼. 그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가 누구냐? 이건 꼭 알아줘야겠다. 646페이지 밑에 줄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해서 자자 써봐. 발급자 자자 제목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자. 거기 보면 1.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유관을 시장 동그라미 밑에 줄 구청장 동그라미 밑에 줄 읍장 동그라미 밑에 줄 면장 동그라미 이네들에게 가서 농취증을 발급받는다. 그래서 이 농취증 발급자 아주 중요하니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다. 군수는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군수는 아니니까 군측에서는 군수한테 갈 일 절대 없다. 읍장, 면장한테 한다. 이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 이론 과정 마치고 2순환 3순환한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2순환을 3, 4월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번에 보지 못했던 파트를 또 시험에 나올 것들 좀 더 체크를 할 겁니다. 2순환 때는 또 약간 내용을 심화시켜서 어려운 부분까지 좀 보내드립니다. 이번 과정 기초 입문 과정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만족을 합시다. 이것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